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실초가 공략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센라이브 정재현 대표가 한화 솔루션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한화 솔루션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는데 어제도 주가가 좋았죠. 오랜만에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고 있는 게 그동안 눌려있던 업종이나 테마들이 다시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로봇도 그랬고 어제 친환경 관련된 한화 솔루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시초가에 공략을 해봤다면 32,700원의 매수가 설정이 됐고요. 목표 가격은 3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 한화 솔루션 오늘도 상승하고 있을까요? 주가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 솔루션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4% 넘게 강하게 반등세 나타내면서 어제 오늘 연이어서 상승세. 오늘 만약에 왜 시초가에 공략하셨다면 어느 정도 수익 충분히 누리고 계시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33,700원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끝까지 오늘 흐름 한화 솔루션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오늘도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공교롭게도 오늘 종목도 한화 솔루션이네요. 그렇습니까? 한화 솔루션 네.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상승 탄력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뭐 단기적으로 이틀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뭐 조금 부담스럽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종목은 좀 더 길게 끌고 가셔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반덤핑과 상계 관세 유예가 6월 6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남아 4개국에서의 중국 업체 생산 중단이 확인됐습니다. 롱기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는 최근 1, 2주 사이에 베트남에서 5개 생산 라인을 중단한 이후에 말레이시아 공장 또한 가동 중단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연초 이후 가격 급락과 무역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공장의 생산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고요. 트리나 솔라도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 시설 폐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태양광 업체들, 중국 업체들은 미국의 이러한 유예 종료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증설을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만 따라서 해당 업체들은 현재로서는 IRA 보조금 수취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중국 업체들이 IRA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여러 법안이 나오고 있고 특이적으로 상원의원 마코 루비오와 하원의원 캐롤 밀러가 제안한 Protecting Advanced American Manufacturing Act가 대표적입니다. 이 법안은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적대국가에 관련된 기업들이 IRA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모듈이 인도를 통해서 북미로 우회하면서 수입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쪽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도에서는 퍼스트 솔라를 제외하면 모듈 캐파가 많지 않습니다. 23년 연간 약 4기가와이트 정도로 북미로 수출되고 있는데 퍼스트 솔라가 점차 가동률을 높이면서 북미로 수출할 수는 있겠지만은 캐파는 3.3기가와트 수준으로 크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과 인도의 관계를 감안한다면 서로 관계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대규모 공급망을 인도에서 구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 무관세로 수입된 태양광 모듈들은 관세 유예 종료 후에 6개월 내에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태양광 모듈이 적시에 설치되었다는 증명서를 요구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산 모듈 재고 부담이 하반기에 가파르게 빨리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국에 관련된 유예 종료에 따른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감 그리고 중국 태양광 업체의 동남아 사업 철수 이 부분이 확인됐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한국과 중국 업체 최근 차별화 포인트는 부재한데 다만 말씀드렸던 미국 의회에 중국 업체 IRA 보조금 수취를 제한한 법안이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한국 태양광 모듈 업체가 이익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긴 회복으로도 충분히 한화 솔루션의 주가 역시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이 볼 수 있다 이야기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솔루션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는데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